이찬원. 이찬원? 네. 25이요. 11월 1일생. 11월 왔다 사주. 양력으로? 네. 야. 어? 아, 사진. 아 그래 얘 어 그래 나 얘 봤어 얘 귀엽더라 귀여워요? 그래 그래 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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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별로 간 얘는 안 좋다고 그래도 좋다고 얘기했어 내가 첫인상을 참 좋게 봤어 일단은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나이는 어리지만 위아래 그래도 잘 알아 위가 어떤지 아래가 어떤지 근데 우리 찬원 네. 뜻밖의 길을 온 거야. 뜻밖의 길. 원래는 원래도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보다 얘는 예술성이 참 풍부한 애야. 예술. 뜻밖의 이 길에 미스터 트롯 이제 뜻밖의 이제 들어선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벅찬감이 많았어. 나중은 즐긴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가 모르게 조금 벅찬감이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야무지고 다부진 데는 있다마는 그래도 마음이 의외로 여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우리 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다른 이런 연예인 쪽을 하시다가 다른 걸 하셔도 괜찮아. 아, 다른 걸 하셔도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떠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되게 로맨틱하고 되게 좀 예술성이 많아 보여. 되게 뭐라 그럴까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리잖아요. 어린 편에 비 어린 나이에 비해서 되게 좀 성숙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이찬원 씨는 그러면은 좀 나이가 이제 뭐 25이면은 한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할까요? 앞으로 향후 3년은 반짝반짝 하겠어요. 이찬원 씨는 노래도 많이 하고 예능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예능 쪽이라든지 노래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기 쪽도 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얘는 예술하는 게 좀 맞다니까. 아, 예술. 그러면 다방면으로 어차피 지금 이렇게 딱 들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은 못해. 매니저들이 가만 안 놔도. 얘는 뮤지컬. 아 뮤지컬. 이런 거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탁 이런 게 남모르게 탁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좋겠어. 아, 뮤지컬하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지? 네. 잘 어울릴 것 같지? 네. 예술성이 높은 애야. 창작적으로 좋고.